흐른다. 와. 흐른다. 와. 와. 야.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박인민 선수가 실력에 비해서 상품성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일본 사람들도 네. 있고 그죠. 절대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 외모 때문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네. 들어봤거든요. 뭐 댓글도 가끔 읽어본 적도 있고요. 그냥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산 적은 없어요. 정말 네가 못생겨서 밥집은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런 뭐 불이익을 당한 적이 없어서 네. 사실. 물론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그러면 너무나 네. 좋죠. 보기 좋은 게 더 좋은 거니까. 네. 네, 근데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아요. 한 80% 정도 네. 네, 생각하는데 사실 외모가 사람의 다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선수고 운동선수에 알맞는 몸을 가졌고 네, 저는 골프를 잘 치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뭐 다이어트고 뭐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이런 거는 은퇴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선수로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예쁘고 멋있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이 네네. 세상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운동하시는 모습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 야, 이거 진짜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저도 웃기기 좋은 외모거든요. 네. 이번에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박세리다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아요. 유해석분 그 당시에 이제 나라도 굉장히 어려웠을 때잖아요. 저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그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굉장히 겪고 계셨고 근데 아버지도 이제 세리 언니 경기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되시고 막 새벽에도 밖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셨어요. 저는 그때 골프를 안 칠 때였는데 새벽에 왜 저렇게 경기를 저렇게 나가서 보지? 그래 나가서 봤는데 한국인 언니가 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다 골프 치면 발이 다 저렇게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발이 너무 하얀 게 그때는 이해가 안 가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발이 저렇게 하얘지는구나 골프 치는 거. 딱 좋아요. 그래갖고 나도 골프 치고 싶다 이러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세리 언니가 거기서 골프를 치게 된 계기는 발이 하얘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게 몇 살 때 신기했어요. 네. 그게 몇 살 때였습니까? 그게 제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야, 박세리 선수가 네. 우승하고 이럴 때 네. 제가 유아용 골프채를 하나 샀어요. 1인 제 딸을 시켜오려고 걔 안 하더라고. 네. 한 3일 하더니만 아빠 싫어 해 빨리 골프를 치러 했었어야 되는데 배우가 되려고 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 저는 사실 되게 엉겹결에 갑자기 돼가지고 처음에는 없었는데요. 연기하면서 이제 전인환 선생님을 뵈면서 롤 모델로 네, 존경스러워서 네,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선생님 필링 캠프에도 한번 나와주세요. 아니 근데 그 자발적으로 그러면 세리 언니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바로 골프를 시작한 거예요? 네, 저는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하여튼 저희 가족이 완전 골프 광이세요. 골프를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사실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하셨어요. 골프장에 억지로도 데려가 보시고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계속 안 한다고 하다가 세리 언니 우승하시는 거 보고 나서 시작했어요. 직접 본인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골프가 너무 저한테는 익숙한 운동이기도 했고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고.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럼 있었습니까? 박인비 선수는 복중에 있을 때부터 골프를 쳤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탄생서라도 아니고. 아니 그거는 조금 과장 내가 뱃속에서 어떻게 골프를 치는 거야? 그거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전 뱃속에 있으니까. 근데 네. 어머니가 이제 임신하셨을 때도 골프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랑 골프장 가셔서 라운드 하시고 하나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안에서 띵띵 울렸겠어요. 골프를 계속 때리니까. 농담도 아니잖아요. 네. 아빠도 골프 잘합니까? 네, 아버지도 싱글 핸디캡이시고요. 네, 할아버지도 잘 치시고 할아버지 원래 최초의 꿈이 3대가 골프 치는 거였어요. 대신 나와서 라운딩.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계속 치라고 한 건데 제가 안 치다가 4학년 돼서야 이제 치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봤어요. 네.